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2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의롭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다 합당하다 하는 의미와 함께 거룩하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의롭다고 할 때 거룩함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의로움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옳고 거룩하다. 의롭고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온 만물을 보시고 의롭고 거룩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의롭고 거룩하고 좋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에게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말씀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이고 공경하라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영광과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과 명예를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졸업식이나 또는 상을 받는 그런 장소에 가보면은 상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면은 자기가 받은 상이라든지 또 졸업장 또는 꽃다발을 누구에게 들려드립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가장 흐뭇하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는 흐뭇한 모습이다. 모든 자식들은, 모든 자녀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큰 상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돼서 또는 어떤 명예를 얻어서 우리 부모님을 걱정 없이 살도록 해드리고 싶다. 그것이 솔직하게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도 마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죽은 부모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숭배하라고 인간을 미혹합니다. 살아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부모님이 죽어서라도 제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섬겨라.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죽은 부모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와 가치에 순복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최고로 좋은 계명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모든 조건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고르반은 그 뜻을 우리가 풀이하면 성전에 바쳐진 예물, 성전에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예물이 고르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제물을 바치면 대신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면제를 받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악한 자라고 책망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일에 열중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소리하거나 또는 가정일을 소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더불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데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라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good 그런 뜻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를 자녀가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어떤 일을 잘하면은 저 멀리서 손을 들어서 엄지 척 하죠. 잘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엄지척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 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 잘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물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공치사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낳아주고 고생했으니까,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잘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영광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며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시는 복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이나 안개와 같은 그런 권력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별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특별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부모를 공경함으로 삶이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하고 형제들끼리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신앙생활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인간적으로 막 풀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잘 지낼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모여 그래가지고 고기 파티하고 술 한 잔 먹고 그럼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마음에 짐이 많고 또 걱정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모와 형제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면은 신앙의 부조화가 생기고 잘못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잘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갈등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수하리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시간이 오래 계속된다.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격하면 100세, 120세, 막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하리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정해져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정해져 있는 특별한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그냥 지속적으로 유유히 흐르는 현재 시간. 우리 시간이 막 지나가죠. 현재 흐르는 시간. 그 다음에 영원의 시간이 있어요. 영원의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진 수명,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만남으로 잠깐의 시간, 찰나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드는 기회가 바로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가 현재 그냥 덧없이 시간이 흘러가죠.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에서 인간의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하죠. 그런데 인간의 정해진 시간, 육신의 몸으로 33년의 짧은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짧은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시간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고 말씀한 것의 의미는 그저 오래 산다. 목숨을 길게 연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들이 의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들이 의좋게 사는 시간만이 진정한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대충 약 70에서 73세 정도 된다고 해요. 여자가 좀 2, 3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은 이보다도 10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건강 수명은 약 70세 전후예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러느냐? 70세가 넘으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왜 짐이 돼요? 병이 막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근근히 힘들게 살게 되는데 그때는 행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끌어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부지를 해야죠. 그래서 건강 수명이 있을 때까지 부모와 자녀가 가족들이 행복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시간들이다 하는 거죠.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없어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무 아름다운 시편 말씀이지. 부모와 자녀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모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을 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며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장수가 아닐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도 세상을 제패한 영웅도 천재 과학자도 청소부도 평범한 샐러리맨도 구멍가게 사장도 다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식탁 안에 부모, 형제, 자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다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짧아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행한 가족 사이에 대해서 안타깝게 슬프게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행복한 가족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의 교육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 또는 탈무드에서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이방인으로서 비신앙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을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성장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들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죠. 아버지는 그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된 자들에게 책임이 없다, 자녀 교육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버지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부양하고 유지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는 가장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잘못했지만 아담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이, 우리의 잘못된 죄악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될까봐 두려워서요. 그래서 부모들은 더욱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악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 아버지의 술, 외도, 담배, 도박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된 자는 그 가정의 지주가 되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망가지면 가지도 병이 들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는 계명, 명령을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뱀에게 이렇게 틈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지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의 첫 번째 책임은 아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책망하셨어요. 남자가 그 가정의 모든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부모가 그 가정의 모든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버지, 아버지만 이야기하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왜 바울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얘기하라고 아버지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심일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옆구리를 찔러서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어떻게 찌릅니까? 신경질나게 만들고 자녀들을 격노하게 만들고 약오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과연 약오르고 신경질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잘 모르는데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압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옳게 하는데 행동이 그런 경우, 말도 그러고 행동이 그런 경우, 아버지 엄하고 가혹한 행동, 아버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버지의 편애, 물론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그런 불합리한 말과 행동과 삶. 말은 옳은데 행동이 아닐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선자로 여깁니다.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시지? 아버지의 말도 행동도 옳지 않을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엄하고 너무 가혹하게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혐오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탈선하게 돼요. 가정에 들어가서 편히 쉴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편애할 때 자녀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부모도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중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니? 그랬더니 어른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다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고 생각한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막 자식들한테 막 지르고 야단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막 마음대로 하고 싶어. 정말 그런가요? 정말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누구의 지도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른은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른이라는 입장. 뭐 저도 교회에서 말한다면 목사는 어른이죠. 목사가 어른으로서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른 대접을 못 받아요. 그것이 바로 어른이에요. 바울은 아버지 된 자들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 된 자들이, 어른 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화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대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방법. 부모라는 위치에서 자식을 화나고 짜증나게 하지 않으려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가르쳐 길들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양육과 훈육을 뜻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커버리면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냥 너 잘해. 막 야단치고. 너 왜 아버지 화나게 만들어. 아빠 엄마 말 안 들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 말이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하셔요. 그래서 40세 좀 넘어서 예수 믿으셨는데 아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라. 그래가지고 그 7남매인데 모여! 그래가지고 다 앞에서 막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훈계하시고 기도하고 근데 짧게 하면 되는데 막 30분, 40분씩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큰 누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뭐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면 아주 지겨워서 혼났다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60, 70, 80 가까워지니까 그 아버지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순종하게 한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자녀들이 완벽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상적인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르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그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과 훈계로, 기도로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녀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듯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본을 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퇴출을 당했어요. 그냥 꾸짖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싫습니다. 다른 왕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 말. 솔로몬은 잠언 23장 14절에서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하면서 자녀를 매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더 큰 악, 지옥으로 가는 악을 끊기 위해서 매를 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충고하고 훈련하지만 혹시 자녀가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 정말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매를 들어서 죄를 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혹한 체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사무엘이 자녀의 악행을 매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일까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녀가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매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은 아들들에게 한 번도 왜 그랬냐, 왜 그랬어 하면서 심하게 나무란 적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은 훌륭한데 자식들이 다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다윗의 자식들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형제끼리 살해하고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그랬죠. 어려서 잘못한 것을 눈감아주면 장성한 후에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전이 있어요. 사울처럼 악한 왕에게서 요나단 같은 신실한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악한 사람에게서 나왔을까?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오고 선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악한 부모에게서 나온 선한 자녀는 아버지 악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고 선한 부모에게서 나온 악한 자녀는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악한 자들의 악한 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결론은 다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사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끊임없이 기도로서 눈물로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몫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 본인들의 책임이다. 본인들의 결정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